김건희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네! 부원장님 특검 해야 되겠지요? 네! 거쳐봅시다. 누구리고 부동총당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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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무죄! 무법무죄! 김건희를 특검하라! 구속해라! 저도 이거보다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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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국가 조약법인데 특검하면 구속하게 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 됐습니까? 공정 한 번도 안 했잖아. 내가 쓰는 인간이야. 왜 열받아서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박상무원을 6년 동안 대리하면서 고마워하지요. 누구는 말이죠. 330분? 공정하지요. 이재명은 339분? 이게 공정한 사회니까. 이재명은 339분 압수수색. 이거 봐도 아니겠습니까? 소환도 안 했잖아. 소환 안 하고 서명조사. 설명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 저 동아리고 그 인간들 말을 믿으면 됩니다. 전부 입만 벌고 거짓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청년들을 위한 그 제대로 조사 안 했다는 거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매일 청년 예산 6,720억 삭감됐습니다. 다른 놈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작년은 7,659억 삭감됐습니다. 무려 직접적으로 청년 예산만 2조나 삭감됐습니다. 이래서 청년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지금도 아니다. 나라의 미래 청년들을 생각해주시는 나라. 이 대통령 부산이 변하면 부유경이 변하고 부유경이 변하면 대구도 변하고 대구에서도 윤석열은 대구에도 많이 나와요. 부산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지 빨간 지역이 한 60%가 그래도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윤석열 부정평가가 부산이 더 높아요. 긍정평가보다. 대구는 아직까지 긍정평가가 더 높은데 부산은 그래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지금 강원도한테 강원 명부 가서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